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시장의 하방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의 분위기랑 오후 시장이 너무나도 다른데요. 내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은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현재 1144원까지 상승을 하게 됐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52조 원이라는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바라볼 곳이 없는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힘든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문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QR코드 찍으셔도 되고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꿈이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최충성 위원님, 이지한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상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신세계입니다. 매수가 27만 6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그래도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이지한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지금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1차적으로 경기 확장주들이 올랐고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소비재나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흐름은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든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계속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일부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일부 이제 물량을 좀 보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목표 가격은 지금 정도 이미 이제 도착을 했다 보이고 중기 목표 가격은 34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26만 3,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절과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잘 가지고 가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도 노란톡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입니다. 대주전자재료고요. 매수가 5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지금 이제 하락으로 좀 추세가 바뀌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대주전자재료 기존에 이제 MLCC 관련해서 상승이 조금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3월부터 일단 뭐 8,600원부터 54,400원 까지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오다가 지금은 조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은 발생한 상황이고 뭐 기술적으로 반등도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박스권 하단이라면 지금 자리 좀 지켜줘야 되고 강한 상승의 모습이 좀 나오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만 원 일단은 추세적으로 돌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자리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3만 5천 원 자리를 지지해주는 선에서 뭐 끌어가신다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는 관망하시는 관점으로 보시고 일단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저 밴드 사이에 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좀 옆으로 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좀 끌어오시는 방향으로 끌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만 원, 5만 5천 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망이고 가격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써니전자고요. 매수가 4,42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도 좀 횡보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 시장이 영향받아서 4%대 떨어지네요.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오늘은 뭐 실적이 크진 않지만 상승으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시장 이제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특이하게 IT 성장주나 경기 회복주 같이 내려가고 여기에 테마주들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전 종목들이 하락한다 보여지는데 써니전자는 알고 계신 것처럼 펀더멘탈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테마주에 묶여 있습니다. 써니전자의 임원이 안랩 출신이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묶여 있는데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는 키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테마주 형태, 정치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4,2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은 그냥 평범하게 정치 테마주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 1차 목표가 4,900원이고요. 만약에 이제 정치 테마의 테마주에 물려서 상승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5,3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00원 지지로 4,900원, 5,300원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대응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해서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동우 팜투테이블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우 팜투테이블 약간 네. 생소한 종목 같아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이게 3,550원에 네. 비중이 약 30% 정도 됩니다. 3,550원에 비중 30%. 이 종목 네. 횡보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동우 팜투테이블 매수하시고서는 좀 끌어오신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네, 최소 2개월 정도는 끌어오신 것 같은데. 예, 이럴 때 있었어요. 맞으세요? 네네. 네, 일단은 뭐 가격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6개 관련 지금 뭐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종목들만 움직여요. 뭐 최근에는 네. 팜스토리 혼자만 좀 네. 움직이거든요. 일단은 네. 뭐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부분들, 뭐 종목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가는 종목들만 좀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시간적으로 그냥 2개월 정도 끌어오신 게 좀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좀 끌어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뭐 4,000원, 4,500원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 가격적인 메리트 가지고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좀 답답하신 부분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선창산업. 선창산업이고 매수가 예.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5,800원. 비중은요? 50%. 비중 50%에 5,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네. 자, 이 종목은요?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매수가가 맞나요, 지금? 예. 굉장히 오래 보유하셨어요? 예. 이 종목은 지금 몇 년째 보유하고 계신다, 그렇죠? 예.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 6,000원 넘어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비슷하게라도 오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몰려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내가 좀 보유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갈 수도 있는데 선창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보면 뭐 회사 자체가 어떤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기업은 아닙니다. 뭐 종합 목재 회사인데 뭐 주방용 가구, 뭐 기구 이런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종목이 작년까지 적자가 나오면서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무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41억 적자가 나면서 2020년도 19, 18, 17년도까지 그러니까 4년 연속 적자가 돼버렸거든요. 예, 예. 보통 이제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3월 달에 이제 추총을 앞두고 그 전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되고 2월 달에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어떤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나오지 않으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몇 년 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버티면 됐지만 이게 이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면 버티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르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50%나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좀 급반등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급반등이 나올 때 사실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4년 연속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 2월 달이나 1월 달, 3월 달 주총을 앞두고 급등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탈출구인데 그때 일단은 나오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또 작으면 뭐 10%나 15%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두고 볼 수도 있는데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주총하기 전에 반등이 나오면 그 전에 일단 무조건 절반 이상은 일단 덜어내세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청산을 하고 비중을 확 낮춘 상태에서 주총에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구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주총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0% 이상 덜어내세요. 비중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아쉽지만.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본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70% 물량을 주주총회 전에 드러낸다, 청산한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좀 어려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요, 이 종목 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중 70% 줄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고려 아연이요. 고려 아연이고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44만 500원에 15%예요. 44만 500원에 15%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고려아연 관련해서는 매수하시고 조금 손실 중이신데 뭐 걱정은 네. 하지 마시고요. 다만 조금 천천히 좀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조금 마음 편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 올라갈 듯하면서 그냥 오지 네. 않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언제까지 떨어질까? 기존에 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상승은 나오는데 그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고 상승하는 예, 예. 구간에서 좀 진입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애초에 매수하실 때부터 사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진입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일단은 뭐 기업의 자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이슈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뭐 원자재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업 정보나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뭐 추정치나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년도 8,900억, 그 다음에 9,400억,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 주시되, 일단 다만 지금 40만원 구간에서 좀 꿈쩍꿈쩍 하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발생한 만큼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40만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저 자리가 이탈이 나온다라면, 일단 비중을 조금은 줄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이제 그 줄인 만큼의 비중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15% 비중이신데 41만 원 정도 저 자리에서 좀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서 끌어가시는 방향도 괜찮아요. 아, 41만 원에 추가 매수해도 돼요? 41만 4천 원 구간 정도 아, 네.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뭐 45만 원 뭐 그 이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흐름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지금은.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좀 흐름 지켜보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이렇게 전화로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도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그 주식이 처음인데 네. HMM에 너무 높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43,200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43,200원이요? 네. 가격대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죄송해요. 네. 23,200원이요. 23,200원이고 비중은요? 네. 100% 다 들어가 있어요. 비중 100%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지금 물려있나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네.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흐름에 따르면 근데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한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다 그렇죠? 네. 금액이 작다라고 제가 그 이해를 할게요. 네. 금액이 작다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100% 고점에서 산다는 거는 네. 앞으로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 100원을 사더라도 쪼개서 네. 사야지.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처음 하기 때문에 네.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100% 산다라고 하실 수 있어도 나중에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점점 금액이 커져도 이제 그런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절대 주식 비중 100%라는 건 앞으로 주식 인생에서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제 그렇게 매매해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HMM이 그만큼 좋은 종목인데 시점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샀는데 아마 수익권에서 충분히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100%를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이게 초심자의 행운처럼 돼서 다음에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익이 나더라도 절대 다음번에 100%라는 그런 비중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행스러운 부분은 일단 이 종목은 저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기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행스럽기도 하고 불행스럽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19,950원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세요. 19,95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시면 되고 목표 가격은 위쪽에 일단 기본 목표 가격 단기는 24,000원인데 28,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24,000원이 오면 절반 청산하세요. 무조건. 여러분 절반 청산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28,000원이 오면 청산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4분기부터 조금 개선되면서 1분기 실적이 아마 사상 최대치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올 한 해 전체로 보더라도 실적이 아마 사상 최대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에는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끝도 없이 추락하다가 작년 4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운임이 이제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올 한 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다만 지금 비중 100%로 대응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청산하고 나머지 물량은 28,000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까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좀 길게 가져가세요. 이거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선은요 워낙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매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선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TSI고요. 네. 네, 15,000원에 20% 보유하고 있어요. 15,000원에 20% 비중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상증자 소식 때문인가요? 지금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 있습니다. 이 종목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TSI 관련해서는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되 뭐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면 한번 눌렸다가 이런 부분이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좀 풀어내는 모습인데 장 마감쯤에 상한가 좀 굳혀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 내일 시초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오고 한번 쉬었다가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은 내일 정도 자리에서 오늘 종가가 좀 종가쯤에서 시작을 해주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십자선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목표 구간은 12,000원짜리 정도로 보시되 어느 정도 조금 힘이 강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일부는 좀 수익을 챙기시고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좀 끌어가시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기시면서 비중을 줄여가셨으면 좋겠어요. 12,000원 정도 단기로 보면 될까요? 12,000원이라고 다 12,000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언저리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정가 단위를 좋아하잖아요. 뭐 2,000원이면 2,000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500원이면 500원 보통 이렇게 매도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은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저리 오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챙기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등 나왔으니까 조금 비중 조절하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액세스바이오요. 액세스바이오,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4,000원, 한 20%요. 예. 23,000원에 20% 비중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진짜 좀 지루하고 답답하시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힘드실 것 같은데 이지한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종목 들고 계시나 그렇죠? 네. 네. 시장의 흐름하고 지금 맞지 않아서 이 종목 네. 사신 거는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샀다 그렇죠? 예, 한 4개월, 3, 4개월. 예. 예,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소리 듣고 사셨죠. 예, 예. 진단 키트가 12월 달,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사상 최대치입니다. 근데 실적을 우리가 이 분석을 할 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더 중요한데 이 종목은 거기가 이제 정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거기가 정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대장균 이제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시젠은 이제 급락 이후에 어제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오는데 이 종목은 반등도 안 나온다 그렇죠. 네, 지금 진단 키트가 네, 가지고 있는 희망은 뭐냐면 네.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진단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하는 키트가 있다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검사하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체가 생겼는지 검사하는 진단 키트는 그래도 조금 반등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근데 네. 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항원으로 검사하는 진단 키트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주기가 어려워요. 기술적 반등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본다. 액세스 바이오는 항체를 검사하는 진단 키트가 아니고 항원을 검사하는 진단 키트거든요. 그래서 반등도 안 나오는, 기술적 반등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정말 어렵겠지만 이 종목은 반등을 줄 때 무조건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예,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지지를 받고 반등을 기술적인 지금 워낙 이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오면 17,000원대를 넘어간지 못 넘어간지 보고 17,000원 넘어가지 못하면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이 종목을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해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거의 네, 가급적이면 네, 손절을 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렵겠지만 그래도 손절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명신산업이요. 명신산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아, 27,800원. 2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20%요. 비중 20%,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약간 손실이긴 하지만 아주 위험한 것 같진 않은데 대응 전략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신산업 매수 오늘 하셨나요? 네, 네. 오늘 했어요. 네, 왜 근데 하셨어요? 근데 사자마자 막 네. 내려가서. 왜 하셨을까요? 아는 사람이 네. 이거 샀다고 자기 샀다고 괜찮은 거라 그래서 샀어요. 저 뭐 그거 듣고서는 한번 뭐 공부를 해보시거나 하셨나요? 아니 주식 잘 몰라요. 네 일단은 뭐 사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뭐 좋다 네. 그래서 듣고 사시는 건 괜찮지만 그러니까 스스로가 조금 공부를 알고 이제 대응한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거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내가 버텨가는 그런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오늘 자리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자리 정도예요. 뭐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아예 상승이 나온다라고는 아직은 확정지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좀 진입은 하셨어요. 뭐 손실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일단 향후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에서 추세 전환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최소 못해도 32,000원 자리에서 35,000원 자리는 강하게 좀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옆으로 좀 잡아가줘야 얘가 추세적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렇게 올리는 듯 하다가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24,500원 자리는 좀 지지를 해주는 선에서만 한번 끌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사실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단순히 지금 뭐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 감사합니다. 계속 오래 가지 있어도 돼요? 일단은 흐름을 뭐 최소 못해도 내일 하고 모레 정도는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이렇게 전화로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와 비중은요? 82만 원인데 그때 올라갈 때 못 팔아서 그래요. 82만 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15%. 비중 15%. 아이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낙폭이 좀 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월 달에 샀는데 지난번에 못 팔았어요. 파시지 그러셨어요. 2월달이요. 네, 자, 이 종목은 사실 펀더멘탈을 놓고 보면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연관되는 CMO 쪽으로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죠. 그쪽으로 포커스를 잘 잡았고 그래서 지금 CMO 계약도 많이 체결하고 있고 영업이나 실적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못 가느냐 힘들어지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회복되는 이 구간에서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는 경기 방어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수급적인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종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워낙 좋은데 펀더멘탈을 보면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인데 문제는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상장할 때부터 계속 고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거나 종목 자체가 잘 올라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금 흔들려버리면 항상 이 고평가 논란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도 고평가 때문에 이런 이제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접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미끌려져가지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두고 보실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면 아래쪽에 지지선 한 6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2만 원을 제가 볼 때 아무리 고평가라도 여기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위쪽에 고점권의 매물을 넘어서 가지고 상승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에 지지선은 62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80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고 올라와서 80만 원 정도 오면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지선 62만 원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을 때 조금씩 매도하면서 대응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예, 그 롯데푸드 좀 부탁합니다. 롯데푸드 매수가 비중도 예. 알려주세요. 예, 38,4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38,000원 맞을까요? 38만원이죠. 아, 예. 네, 384,000원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비중이 죄송합니다.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예, 20%요. 비중 20%, 알겠습니다. 음식료도 많이 오르다가 이제 좀 꺾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격대가 좀 어려우신 가격대 같아요.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롯데푸드 이제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그 좀 음식료가 좀 좋아진다고 해서 좀 사놨는데. 네. 좀 더 갈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좀 빠지더니 네. 또 지지할 것 같은데 또 무너지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음식료가 좋아진다라고는 언제 들으셨어요? 뭐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전에 사셨어야죠, 그러면. 아니, 아, 그래요? 네. 예, 맞아요. 주식은 선행지표잖아요. 예. 그렇죠? 좋아질 것 같다라는 뉴스를 보시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걸 계속적으로 보시다가 이제 눌리니까 좀 매수를 하신 거죠? 예. 계속 못 산 게 좀 미련이 남으셨다가. 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주가는 이제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움직이죠. 예.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천천히 한번 그래요? 지켜보시되 만약에 좀 부담이 되시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은데 지금 당장 줄이실 필요는 없고요. 예. 35만 7천원짜리 정도까지 61선 하단에 61선 지지 여부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 좀 박스권을 그려간다면 다시 추세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에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됐다가 이제서야 좀 정배열로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네.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50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흐름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비중 조절만 유동적으로 하셔야 된다 하시면 된다라고 기억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 기다립니까? 뭐 이 종목 자체가 그래요. 뭐 아시겠지만 소비재가 뭐 그렇게 급등하기 뭐 하루아침에 나오고 뭐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그게 내 성향이나 성격과 투자 성향과 좀 맞지 않는다면 비중을 네. 일부는 덜어서 좀 탄력성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죠. 네, 알겠습니다. 한숨 쉬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면 예.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하나 깔아두시고 뭐 비중이 많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나 깔아두고 나머지는 예. 좀 탄력성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 도매제도 될까요, 그럼? 네, 일단은 그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비중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HFR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4만 1,000원입니다. 비중이 20%인데 지금 18,700원이죠. 계속해서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대응 전략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지환 의원님이 도와드릴게요. 굉장히 고점에 사셨습니다. 아, 굉장히 고점에 사셨고 아마 이제 그때 5G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발주가 삼성전자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 통신사 발주가 나오면서 급등했다. 아마 그때 따라 사신 것 같은데 최고 고점에 이제 몰리신 거죠. 지금 현재 5G는 제가 작년 12월달 급등 1월달 나올 때 전부 다 청산 사인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G는 첫 번째는 예상했던 발주가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분기였다가 지금 현재 1분기였다가 지금 이제 3분기까지 올해 3분기까지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발주가 딜레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주가 딜레이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장비나 부품주가 답답해 있는 상황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삼성전자 5G 관련된 쉐어가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기대했던 삼성전자 발주 대신 에릭슨 발주가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고전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장비 부품주가 고전을 겪고 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지금은 5G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오랫동안 보유했었으니까 결국 발주가 나올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8주가 나올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5G 8주 이슈가 나올 때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고, 기술적으로 1차 목표가격은 8주가 나올 때도 한 2만 5천에서 3만 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8주가 나올 때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8주 양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17,000원인데 아마 장기 보유해서 의미가 없었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올 때 2만 원에서 3만 원에서 종목을 교체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볼 건지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2,959.14포인트. 오늘 장 출발이 좋았는데 현재는 0.57%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장 초반에 3,013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늘 갭 끼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하락하는 모습. 정말 이렇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내려가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2,900선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2,95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은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개인들이 매수를 해줍니다. 장 초반에는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4,73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합니다. 기관이 3,811억 원, 외국인이 1,000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일 나스닥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49%, 2.56% 각각 조정 나오고요. LG화학 반등해줍니다. 3.48% 상승하고요. 장중에는 90만 원 선 뚫어냈습니다. 89만 1천 원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2.90% 상승을 해주고요. 37만 2천 원입니다. 이후에 확인하겠지만 카카오도 오늘 흐름 좋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83% 조정받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혼조세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현대차가 1.51%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입니다. 현재 삼성 SDI가 0.47% 상승하고요. 카카오가 오늘 4%대 상승을 해줍니다. 46만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70%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891.80포인트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0.51%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역시나 장 초반에 강했습니다. 911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현재는 891포인트, 890선대 지지해주면서 마감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 물량 나옵니다. 1,681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470억 원, 외국인이 1,16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눈에 띄는 게 HLB와 알테오젠이죠. HLB가 81,600원까지 오늘 7% 반등 나오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무상증자 소식에 19.83%, 20% 가까이 상승합니다. 14만 2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1%, 2% 조정받고요. 펄어비스가 0.21% 약보합권으로 조정 나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3% 가까운 하락세, 47,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젠이 오늘 그래도 3% 반등을 합니다. SK머티리얼즈 2.16%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빔이 오늘 1%대 강세 나오네요. CJ E&M은 1.20% 조정받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나도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시장 대응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특히 이제 나스닥 관련된 기술주들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좀 상승하다가 그대로 꺾이면서 내려왔습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는데 상승했다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컸고, 특히 이제 경기 회복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기술주들도 하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시장의 전부 양섹터가 모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매수의 주체가 좀 부족하면서 좀 빠졌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거래량을 보면 올해 들어서 아마 거의 최저 거래량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없이 그냥 지수만 훅 밀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오늘 종목별로 특히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로 하락폭이 큰데 반응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어설프게 매도한다면 거의 대부분 오늘 거래량 없이 급락했기 때문에 내일 선물 옵션 만기 때 패시브 자금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가와 그 이후에 금요일 날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그때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더 객관적일 것 같고 오늘 거래량 없이 밀리는 이 급락에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지 않고 오히려 장 막판에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섰는데 지수가 이렇게 밀렸다라는 부분은 다분히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의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봐야 혹은 내일 오후 정도는 되어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거래량의 코스피 거래량을 가지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시장을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고 일단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최충성 의원님은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 네, 일단 오늘 시장 아침에 좀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좀 시장이 뭐 좋지 않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매도도 강하지 않고 매수도 강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시장이 그냥 관망 장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FOMC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좀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겁주는 자리 정도이다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정말 겁을 주는 자리인가는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그 외국인들 기관 수급에 따라서 조금 좌지우지 될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최소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관망 장세를 이어가면서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다른 것보다는 지금 뭐 호재가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에 좀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일단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을 잘 체크하시면서 지금은 무언가 뭐 매매 대응을 하시거나 뭐 굉장히 급등락이 괜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올라간다고 섣불리 따라잡지 마시고 뭐 시장 변동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히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뭐 추후에 어떤 종목들 특히 이제 시장 상승하락 이제는 포트폴리오 교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수정 전략도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실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제가 1월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정 전략이나 추후에 정말 시장 상승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최대한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발굴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60% 예상보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2958.12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890포인트 지켜주네요. 0.70% 내려가면서 890.07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요즘 모습이고요. 2원 40전 상승을 했습니다. 1142원 70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매일매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 잘 주목하면서 내일 시장도 잘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전화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궁금하시군요. 매수가가 예. 어떻게 될까요? 81,400원. 네. 예, 50%입니다. 81,400원에 비중 네. 50%.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삼성전자가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시장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뭐 무너지냐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현재 단기적인 모멘텀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 이제 11월 미국 대선 이후 급등 구간으로 보면 이 대형주가 거의 60, 7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조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삼성전자가 지금
D램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 분야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에 굉장히 큰 자금을 투입하고 올해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커 있고 물론 이제 평택 상공장이 지금 빠르면 5월 7월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만의 TSMC와 경쟁에서 좀 밀렸다라는 게 일반적인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 셰어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거의 19% 육박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6%대로 주전잡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 있는 매출 그러니까 실적 자체 측정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치가 조금 줄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5G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생각만큼 삼성전자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럽 이제 에릭슨에 좀 밀리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나쁘지는 않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사업 분야가 그렇게 훨씬 뛰어나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은 일단 가격의 급등과 함께 차익 실현 매물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자리에서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기술적으로 뭐 대응을 하시겠다면 77,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일시적으로 조금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 해서 지금 주가를 반납하고 크게 급락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기간 조정이 조금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77,000원이고 위쪽에 이제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9만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장기는 굉장히 크게 길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로 보실 것 같으면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해도 되고 만약에 장기 관점이 아니라면 하락할 때는 삼성전자가 더 잘 버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전환하면 SK하이닉스가 단연 그 상승 탄력이 더 좋습니다. D램과 NAND 플래시 때문에. 그래서 종목은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아래쪽에 지지선 77,000원, 단기 목표 가격 9만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리고 탄력이 더 좋은 종목 SK하이닉스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꿀팁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또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렸는데요.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예, 삼성 SDI. 삼성 SDI 보내주셨군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아, 매수가 비중이요? 71만 2천 원. 네, 71만 2천 원의 비중은요? 아, 10%요. 비중 10%,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낙폭이 좀 깊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삼성 SDI 관련해서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한 일주일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네네. 네? 아, 예, 예. 맞으세요? 아, 네. 네. 네네. 일단은 뭐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뭐 배터리 관련해서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성장성이나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긴 한데, 일단 지금은 다소 많이 상승을 하고 조금 쉬어가는 자리예요. 뭐 주가는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은 좀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대응이 필요할 때는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비중 자체가 많진 않으셔서 뭐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일단은 지금 1차적인 목표관 바닥 하단 라인은 60만 원 정도 좀 지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은 네. 지금 상황에서 좀 추세적으로 돌림이 나온다면 바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는 가줄 수 있어요. 저 자리에 오면은 조금 일부는 챙기시고 지금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신 구간보다는 일단 지금 하락이 좀 진행이 됐고 기술적으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줬잖아요. 네.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추세 돌림이 나올 텐데 일단 지금은 흐름을 좀 지켜봐 주시고요. 70만 원 정도는 못해도 좀 살아나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80만 원 기존에 달성했던 81만 8천 원 저 구간도 돌파를 해주겠지만 일단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은 투자를 해주시고 박스권 좀 흐름을 만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매를 해도 되나요?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고요. 네. 아예 바닥권에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한 6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 70만 원 자리 있죠. 네. 네, 물론 지금 자리에서 메리트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한 단계 더 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지금은 좀 지켜보시고 조금 바닥에서 잡으시는 것보다는 좀 무릎쯤에서 항상 잡으라고 하잖아요. 네. 저 같으면 저는 안정적인 걸 좀 추구하기 때문에 70만 네. 원으로 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좀 매수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아, 70만 원 정도? 네, 저 정도가 좀 살아난다면 대응해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아, 예, 그럼 70만 원 선에서 약간 추매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은 흐름이 좀 잡혀가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수 자체도 지금 사실 변동이 심하고, 그쵸? 네. 뭐 삼성화 관련주는 아시겠지만 단순히 뭐 종목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아, 선생님 그럼 매도는 안 해도 되나요? 매도는 지금 당장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60만 원 정도를 지지해주는 선에서 한번 끌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삼성 SDI도 진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문자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잘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최충성 의원님, 이지한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